안녕하세요, 몽스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라티코 멀티팟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름 16cm의 멀티팟으로 면을 삶거나 나물을 데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티코 멀티팟은 뛰어난 열 효율의 바닥 3중 구조로 고온 고압의 압축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바닥 3중 구조는 바닥 모든 면을 고르게 가열해줍니다. 고목하게 만들어져 가열 시 팽창을 해도 평평한 바닥을 유지하고 오랜 시간 사용 시에도 뒤틀림을 방지합니다. 가스레인지, 인덕션 및 오븐까지 모든 열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멀티팟입니다. 냄비에 물고가 있어서 음식물 등을 따를 때 깔끔하게 옆으로 새지 않게 따를 수 있습니다. 글라스 커버엔 태공 사이즈가 각기 다른 거름망이 두 개가 있어서 식자재 크기에 따라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게 물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티코 멀티팟은 내부의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별도의 계량 도구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정량 조리가 가능하고 편리합니다. 프라티코 멀티팟은 견고한 내구성과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304 재질로 잘 녹슬지 않으며 위생적이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은한 무광으로 사틴 방식으로 곱게 연마된 프라티코 멀티팟은 깔끔하며 세련되어 질림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팟 웰딩 공법의 손잡이는 내부에 연결 자국이 없어서 이물질이 끼지 않고 세척이 편해서 위생적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라티코 멀티팟을 생산하고 있는 쿡 에버는 주방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요리를 즐겁게 만드는 토탈 키친웨어 브랜드인데요. 세계적인 주방 명품 브랜드들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제조하는 파트너사입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연마제를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요. 키친타올에 기름을 묻혀서 여러 번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검게 묻어난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식초와 중성세제를 1:1의 비율로 섞어서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첫 세척 후의 뽀드득한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프라티코 멀티팟의 첫 사용은 시금치가 되었네요. 시금치 나물이 초록초록하게 아주 잘 데쳐졌습니다. 나물을 데칠 때는 보통 그릇을 두 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프라티코 멀티팟의 나물을 데치다 보니까 데치고 헹구고 하나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프라티코 멀티팟 덕분에 나물 데치기가 아주 수월했어요. 저는 오늘 토마토 베이컨 시금치 파스타를 점심 식사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프라티코 멀티팟에 링기니 파스타를 삶아 보겠습니다. 링기니 파스타가 다 삶아졌어요. 뚜껑의 거름망으로 물을 따라버리니까 정말 편한데요. 제 주방에서 나물과 면을 삶을 때는 무조건 프라티코 멀티팟입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하실 때는 강불보다는 항상 중불에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아놓은 링기니 파스타로 토마토 베이컨 시금치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올리브유와 소금을 삶아놓은 링기니 파스타에 넣고 섞어주세요. 마늘과 양파, 베이컨을 볶다가 방울토마토를 넣고 볶아줍니다. 저는 파스타 소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넣고 올리브와 삶아놓은 링기니 파스타, 기름에 살짝 볶은 시금치, 소스와 함께 잘 버무려주세요.
방울토마토 어린잎 채소 파르메지아노 치즈로 마무리했습니다. 토마토 베이컨 시금치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프라티코 멀티팟 덕분에 눈기린 파스타를 준비하는 시간도 짧았고요. 아주 편하게 면을 삶아낼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도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프라티코 멀티팟이었습니다.